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하동 소식입니다. 역시 봄은 하동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요 며칠째 계속해서 하동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도 맑은 날씨, 포근한 기온, 하동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악양면인데요. 악양면에 있는 폐가 한 채를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매하는 집은 아니고요.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집인데, 거의 폐가 형태의 집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다 내려앉았고요. 이제 더 이상 집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. 아까운 집이지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오늘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역시 뭐 굴뚝도 보이고 아궁이도 있고 흙으로 된 집이었는데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. 더 이상 사람은 살 수 없을 듯 싶고요. 이 떠문떠문이긴 하지만 꽃이 조금 보입니다. 그래도 봄꽃은 아닌 듯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금방이라도 꽃들이 피어날 것만 같은 그렇게 포근한 날씨입니다. 우리 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 겨울이 굉장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긴 겨울이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. 코로나로 인해서 기분도 그렇고 실제로 이 운신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긴 겨울을 보낸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 다가온 성큼 다가온 이 봄이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요. 또 좀 희망적인 것은 아직까지 뭐 코로나가 만연해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뭐 방역 패스라든가 또 거리두기 같은 것을 좀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. 봄과 함께 이 코로나도 좀 극복이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긴 겨울을 보낸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불편하고 움츠린 그런 생활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. 봄과 함께 이 꽃이 피어나듯이 또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듯이 여행도 하시고 온 자연을 이 만끽하는 그런 세상이 성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올 봄이 지나고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은 모든 게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또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대다수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도시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이번 봄부터 해가지고 여행도 좀 자유로워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자유롭게 되면은 이 자연 속으로 여행을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이 지리산 쪽으로 많이들 방문하시고 또 귀농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지리산 쪽으로 귀농지 탐험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지금 악양면에 있는 하동군 악양면에 있는 그의 폐가 한 채를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는데요. 이렇게 폐가로 변했지만 여기가 지금 부엌인데 아궁이도 이렇게 있고요. 아궁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. 큰 방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아궁인데요. 부엌 쪽에 나무는 굉장히 튼튼합니다. 아직까지 나머지 뭐 방이라든가 이쪽은 너무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되고요. 제가 생각할 때 이 집은 곧 철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.
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제 영상 속에서나마 살아남아서 좋은 뭐 자료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. 오늘은 다가오는 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하동군 악양에 있는 폐가 한 채를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습니다. 모든 낡은 것은 다 지나가게 마련이고, 예, 지나가게 되면은 또 새로운 것이 오게 마련인데요. 예, 어김없이 올해도 새 봄이 다가왔습니다. 여러분, 모두 기운 내시고 새 봄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.